필요라는 거는 아니고 엄마가 막 문제를 나서 해결해 줘야 그런 것도 게 아니고 아니고요. 그냥 네가 어쨌든 안 되니까 화가 났겠구나. 내가 알겠다. 요게 수용이죠. 요거를 수용해주고 인정해준 다음에 그래도 이것이 문제가 있다는 얘기는 해줘야 돼요. 네. 애한테 던지면 그건 아니야. 이렇게 안 돼. 근데 이제 이때 너무 급하면 굴복을 시키려고 그래. 알았지? 그럼 애가 아 이러면 너 엄마가 안 된다고 했어. 빨리 대답해. 그래서 꼭 네, 이거를 받으려고 한다 말이야. 너무 그러실 건 없다는 얘기예요. 분명하게 그냥 안 된다는 얘기를 해주고 그러면 이제 엄마들이 그래요. 근데 선생님이 그 말 끝나면 또 던져요.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. 또 던지거든요, 애들이. 그럴 때 던지면 안 돼. 또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. 끊임없이 여러 번에 걸쳐 가르쳐 주시는 거지. 네네. 아이를 부모의 어떤 힘에, 부모는 힘 있는 사람이에요. 애 입장에서는요. 그걸 너무 굴복시킬 건 없고요.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문제를 이제 해결해 나가는데 12개월 전의 아이는 다 들어줘야 돼요. 12개월에서 24개월은 많이 들어줘야 돼요. 그다음에 24개월이 넘으면요 의논하시면 돼요. 왜냐면 아이하고요. 예, 그렇다고 뭐 어른들처럼 자 어떻게 해결해 볼까요? 그럼 아, 제 아는 뭐 이렇게 얘기는 안 하겠지 애들이. 그렇지만 애 나름대로 무슨 표현을 좀 해요. 그래서 이렇게 주고받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래도 그것을 의논이라고 보는 거죠. 네. 네가 해볼래? 다시 할까? 뭐 이렇게 한다든가 아니면 아 이러면. 좀 도와줘 볼까? 뭐 이렇게 이런 게 의논이라고 보는 거죠. 그렇게 해서 이제 문제 해결로 가는 게 좋고요. 저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. 애들이 막 떼쓰고 고집 부리잖아요. 그러면 사실 부모가 마음이 막 편안하고 어휴 좋다 이렇게 느끼는 분은 거의 없으실 것 같아요. 그럼요. 뭔가 그게 네. 불편하죠. 너무 불편하죠. 예, 근데 아 물론 지나친 떼나 고집은 고쳐져야 되는 행동이긴 해요. 왜냐면 문제 행동을 애들이 다 해요. 문제 행동이라고 해서 그게 다 병은 아니에요. 일정한 시기에 문제 행동을 다 거치거든요. 문제 행동이란 말이에요. 고쳐져야 되는 문제 행동인데 한 측면으로 보면 다른 측면으로 보면은 애가 성장을 좀 하는 거예요. 왜냐하면 아이가 지 고집도 좀 있고 지 생각도 있어야지 무조건 부모가 저기다 갖다 놔 그럼 네. 그걸 갖다 아니죠. 놓는 게 그게 뭐 꼭 바람직하겠습니까? 우리가 원하는 모습이 그런 모습은 아니잖아요. 네. 나중에 커서. 아니, 물론 뭐 너무 지나친 거. 그건 아까 제가 문제 행동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거의 밑면의 의미를 파악해 볼 때는 그래도 아이가 자기 생각도 생겨나는 거고 좀 성장하는 거고 또 지 뜻도 생기는 거고 나름대로 자기 생각과 반대될 때는 싫은데? 라는 어떤 그렇죠. 일종의 네. 세상을 좀 치고 나가는 그런 힘도 좀 생기는 과정이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. 근데 그러한 것을 파악한 상태에서 그래도 이 문제 행동이 도가 지나칠 때는 요걸 어떻게 잘 아이를 가르칠까 이런 생각을 하시면 돼요. 그러니까 어떻게 가르칠까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헛구 큰일 났다. 얘 이러다가 나중에 부모 때리는 애 되면 어떻게 뭐 너무 그러실 건 없다는 얘기예요. 다 고를 나이에요 지금. 네. 네. 그리고 밤에 자기 전에 선생님 한 시간씩 이렇게 떼부리고 울고 그러는 건 좀 어떻게 조절해야 될까요? 맞아요. 어른들이 말하는 일명 잠투죠. 그죠? 근데 특히 자기 전에 많이 칭얼대는 애. 그다음에 깼을 때 완전히 깨기 전에 선잠이 깨면 막 잠투정하는 애들이 있거든요. 이때는 달래주셔야 해요. 이때는 그냥 부모가 네. 참는 수밖에 없군요. 고등학생들도 아침에요. 학교 깨워서 보내는데요. 정말 엄마들이 내가 얘하고 원수가 돼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격한 말을 한대요. 네네. 근데 애는 그래 와서 제가 너무 죄송하고요. 사실 저 선생님 그때 기억이 안 나고요. 그렇죠. 이렇게 얘기해요. 고등학생들도 그러는데 이거 뭐 20몇 개월 된 아이가 잠이 막 올 때 엄마한테 한 거를 너 왜 엄마한테 어제도 하지 말았는데 오늘 또 왜 하니 뭐 이게 먹히겠습니까? 그때는 뭐가 좀 불편한 거예요. 왜냐면 네. 사람이 잠들기 전 잠에서 막 깨어났을 때는 가장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신체적으로 안정되길 원하는데 뭔가가 좀 아이가 불편해 그러는 거니까 조금 이렇게 얼러주셔야 될 것 같아요. 그래요, 한 시간이면 네. 좀 길긴 길다. 그래도 네. 잘 얼러주면 얼러주는 과정에서 조금 좀 시간이 줄 거예요. 네. 네. 노력 좀 해보실 수 있으시겠어요? 네, 감사합니다. 아, 그래요, 저. 하긴 왜 어른들도 잘 때는 어른들은 모르겠는데 자고 일어나서 좀 약간 불편하고 막 그럴 때 있잖아요. 누가 아침에 그냥 커튼 촥 열어준다고 아, 개운하다라고 안 하잖아요. 아, 눈부셔하고 기분 나쁜 것처럼 애들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그렇지. 생각이 드는데요. 자, 이번에는 저희가 전화 연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29개월 은채를 키우고 계시는 전신영 씨 연결해 볼게요. 여보세요? 여보세요?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, 어머니. 네, 네, 만나면서 반갑습니다. 네. 지금 이제 네. 은채가 29개월이죠? 네. 어머니 지금 둘째도 혹시 있으세요? 네, 뱃속에 7개월 된 아기가 있어서. 아, 네. 아이고, 축하드립니다. 네, 한참 네. 이제 또 힘들기도 하실 텐데요. 그래도 네. 날씨 좋은 날 우리 둘째가 또 태어나겠네요. 네.
많이 기대도 되실 텐데 아이의 어떤 부분 때문에 걱정이 되시는지 네,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? 제가 임신도 하고 이러니까 예민해져서 부부싸움을 하게 되면 아기가 아기를 안고 있는데도 제가 가끔씩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게 되거든요. 네. 그러면 그런 부부싸움에서 애들이 받는 스트레스가 몇 살 때부터 받는지도 모르겠고 아직 어리니까 괜찮다고 생각하다가도 소리만 지르면 애가 막 울다가도 그치거든요. 아, 눈치를 보는군요, 이제. 네, 그 눈치를 보고 엄마 괜찮아요 라고 자꾸 얼굴만 지고 이러니까 좀 안 하면 좋겠지만 잘 안 돼서 언제부터 스트레스를 받고 또 부부싸움에서 애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겠지만 언제부터 받는지가 좀 궁금해요. 아, 그러셨어요. 아니, 뭐 살다 보면 뭐 툭탁툭탁 하게 되잖아요, 선생님. 그렇죠. 아유, 인간인데. 그럼요. 그죠? 네. 그리고 부부는 늘 상호작용을 하니까 상호작용 중에는 뭐 좋은 상호작용만 있겠습니까? 근데 어쨌든 답은 안 하는 게 맞긴 해요. 그리고 저는 이제 그렇게 말씀드려요. 굳이 싸워야 되면